고집 되게 세시고 본인 주장만 강하신 사주로 갖고 태어난 게 아주 진하시게. 예, 그래. 예, 우기는 대 선수시고. 제가 그냥 말 편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전쟁이다 보니까 예, 예. 뭐 연세가 있으시지만 할아버지가 예. 전봐주는 거니까 좀 예, 예. 예, 그냥 뱉어낼게요. 예. 인생이 그래도 뭐 풍파라고 하기보다도 지금 와이프랑 같이 사시죠? 예. 예. 빨리 돌아. 예, 말 편하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문제야? 그러면 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고 본인이 문제야.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와이프랑 이렇게 살고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와이프가 좀 많이 힘들었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본인이 잘났어. 뭐가 잘났냐? 일단은 사람 좋아하시죠? 응? 예.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기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인물도 좋으시고 그죠? 소실적에 그러다 보니까 귀도 얇고, 응? 그렇죠. 예, 귀도 얇고, 예, 사람 좋아하고 하면요, 좀 놀았다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젊으셨을 때.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거로 비춰요. 네. 예, 요즘에 본인 같으면은 예전에 만약에 태어났으면은 뭐 제가 말하는 게 다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딱 목수팔자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예? 사방팔방 돌아댕겨야 하고, 예? 그 다음에 내 가정은 내가 지키긴 지키는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지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냥 팔자가 예, 동서남북으로 다녀야 되는 사주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무릎 안 좋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앉으실 때 무릎 안 좋으신 게 그래서예요. 내 팔자에 내가 많이 다녔어. 지금 직업은? 택시하고 있어. 택시. 예, 좋네요. 딱 맞는 직업입니다. 지금 생각에 딱 맞아요. 아주 딱 맞아요. 응. 네, 맞습니다. 택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10년. 아직도 자식이 출가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예. 예. 딸들이 몇 살이에요? 79년생, 84년생. 나이가 찼네. 79년은 벌써 40이 넘었고, 84년도 이제 40이네요. 그죠? 84년생. 지금 둘 다 시집 안 갔어요? 직장은 번듯한 걸로 보이는데 예. 두 사람 다 예. 맞습니까? 하늘 방송국이고 하늘 출판사이죠. 그죠? 직장은 번듯하고 머리도 좋고 제주, 손재주도 있는 사주들을 갖고는 딸을 타고 태어났어요? 맞아요. 손재주 있어요. 그 딸은 그냥 리포트 뛰면서 예. 얘는 작가예요. 작가. 첫째 딸이 출판사에. 근데 시집을 안 가네. 둘 다 출가가 안 됐고요. 네. 남자가 비치지도 않아요. 애인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없죠. 예. 지금 그냥 편하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 점사는. 뭐 때문에 그러든 그런지 몰라도. 예. 걔들 교회 다니거든요. 예. 이게 술, 담배, 안 피는 놈만 찾으니까 없지. 제가 말 그냥 편하게를 되죠. 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어떤 환경이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 죄송한 말씀인지 몰라도 그냥 편하게 할게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네. 아빠를 보고 실망한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를 둘 다 별로 지긋지긋하다. 남자에 대한 실망이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았나 해요. 그냥 본인 삶을 이렇게 보면 파란만장해요 사실.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철이 없고 예? 그렇죠. 예. 또 사람을 좋아하되 내 중심이 없고 예? 와이프는 옆에서 고생 많이 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네요 보니까 몸도 고생이지만 마음도 고생이에요. 그래요. 몸도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몇 살이세요 부인께서는? 양띠 몇 살이에요? 내 볼게요. 65세? 예. 생일 아세요? 부인?
12월 27일 음력. 12월 27일. 27일인지 28일인지. 이분도 내년에는 내 다리가 아파서 안지라 했습니다. 네. 수술했어요. 그죠? 부인이 아니죠, 부인. 본인 말고요. 부인. 네, 부인. 네, 네. 수술했어요. 본인도 지금 안 좋은데. 네. 나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다리 다 아팠습니다. 네. 네, 솔직히. 퇴치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운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부인도 다리가 안 좋지만 네. 내년에는 좀 안지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건강은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부인 나이가 이제 65세신데. 무슨 돈을 벌겠니, 뭐 살림을 더 잘하지 못하지는 없죠. 근데 내년에 지금 2년 식당하다가 네. 2년 지금 수술을 한 뒤로 앉아야 돼요. 수술을 한 뒤로 그만두셨죠? 3년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리가 너무 앉아서 또 앉는 격이야. 지금 수술을 하셨어도 한쪽 수술했죠. 네. 그러면 이쪽도 수술을 해야 되는 형국이 올 겁니다. 내년 겨울쯤에 이 사람 12월 27일이죠. 27일인지 28일인지 모르겠어요. 27일인가 어쨌든 내년 겨울쯤에 자기의 그냥 생일달에 그냥 넘어가면 음력으로 타면 내 후년 2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또 한번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짝짝이야. 이쪽을 해라 때문에 네. 이쪽이 짧고 있지 그죠? 길고 그래서 이쪽을 좀 더 오래 쓰고 싶으시면은 지금도 많이 움직이세요? 지금도 가끔 우리 집이 저 형신동 무음마을이거든요. 아, 무원마을이요? 무원마을에서 6단지, 거기서부터 강매역까지 네. 왔다 갔다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은 좋은데요. 멀리 다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내년 수가 다치는 수야.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달아서 다칠 수도 있지만은 조심한다. 저 사고수가 있어요. 아셨죠? 내년에는 사고수가 있고 또 이분께서 배꼽살을 좀 갖고 태어나셨어. 네? 배꼽살이 있는 사람은 차를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뭐 배꼽살은 호랑이가 물어가는 살이잖아요. 다쳐도 크게 다치거든. 근데 이분께서는 그 배꼽살이 요즘에는 배꼽을 차로 표현하거든요. 다니는 차가 호랑이란 말이에요. 요즘 시대 호랑이가 어딨어요, 그죠? 특히 대한민국에. 근데 내년에 사고수가 그렇게 크게 비치니까 좀 어디 다니시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어디 갈 일이 사람이 다치려면 갑자기 어디 갈 일이 생겨요. 엉뚱하게 무슨 모임도 생기게 되고 생각도 않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 건너뛰어서 정확히는 내후년 2월달까지 아셨죠? 그래야 이 나머지 다리도 4, 5년은 까딱없이 쓰고 간다라고 해요. 안 그러면은 정말 두 다리도 이렇게. 본인은 아직 뭐 안 했어요? 나는 뭐 괜찮아요? 그렇게 왜냐면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 갈까 해요. 허리, 다리 다. 근데 이거 찍어봐도 옛날에 찍어봐도 병원이 안 나와요. 허리가요? 네. 가만히 뭐 수술사 같이 이거 비치는데 그게 병명이 있어야 예만에도 네. 80만 원 주고 찍어봤거든요. 네. 병명이 있으면 20만 원 떨어지는데 병명이 없어. 어, 그쵸? 한번 더 자세히 찍어보세요. 병명이 없는 병은 뭐 어때서 뭐 무섭게 타거나 신이 들려서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타고난 게 약하게 태어났고 본인에도 네, 많이 썼어. 원래 제가 말을 조금 가리기는 하는데요. 네. 허리도 많이 썼어요, 젊었을 적에. 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허리를? 나는 뭐. 여자 안 만났었어요. 네? 와이프 말고 여자들 많이 안 만났어요. 수없죠. 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노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 그게 이제 달 때가 됐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무릎, 허리는 예, 좀. 다시 한번 MRI를 잘 찍으셔가지고 변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강을 하시든 뭐 주사를 맞든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3년 뒤에는 아까 되겠잖아요. 3년 뒤에는 내가 조금 많이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질 거니까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예, 지금 일하시는 것도 좀 이제 슬슬하세요. 뭐 택시면 뭐 개인 택시예요? 아니요. 회사 택시. 근데 나가면은 마음 편하게 사업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딸, 여기 큰딸 생일은 언제예요? 79년생. 음력? 네. 8월 8일. 8월 8일. 작은 딸은? 엄마하고 똑같아요. 27. 10월 27일? 27일, 28일. 12월 27일. 그러니까 여기 12월 27일이에요. 그럼 똑같으면? 네, 천천히 보세요.
하여간 엄마가 똑같아. 27인지 28인지. 아, 좋습니다. 27인지 28인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작은 딸이 어디다닌다 그랬죠? 누가 출판사 다닌다고? 네? 작은 딸이 뭐 한다 그랬어요? 출판. 출판이. 큰 딸은? 아까? 방송국. 방송국. 그죠? 방송국. 큰딸은 시집 안 갈 겁니다. 응? 예, 듣고 계세요? 예, 아, 그래요? 자기가 그런다고 했으면 진짜 안 가요. 하지만 작은 딸은 그래도 내후년에는, 예? 듣고 계세요? 예, 예. 예, 핸드폰 안 보셔도 돼요. 예. 괜찮아요. 잘 보였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니까. 작은 딸은 그래도 후년에 남자가 생기겠어요. 근데 한번 갔다 왔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남자는? 나이가 있어서 가요. 갔다 왔을 것 같아. 하지만 사람은 괜찮아. 아셨죠? 왜냐면 작은 딸은 사주팔자에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하나 끼고 갈 사람한테 갈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을 놓치면 이제 이 딸도 시집 가기 쉽진 않아. 근데 내후년에, 내후년에, 그러니까 호랑이 해예요. 그죠? 내년 소고, 그 다음에 호랑이잖아요? 그 해에, 예, 남자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소개시켜주고 뭐 하면은 그냥 보내시는 게 나을 거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딸은, 예, 오리지널, 예,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 딸도. 자기 일에서 또 되게 열심히 한, 그죠? 근데, 중사주예요, 오리지널. 비구니 사주라고. 비구니 사주는, 비구니는 결혼을 하지 않죠. 그래서, 뭐, 비구니 사주라고 뭐 일을 안 하진 않아요. 뭐, 비구니처럼 살진 않지만, 그게 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 아마 결혼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못 한다기보다도 이 잘, 스스로가 하진 않아요. 뭐 아버지한테 뭐 젊었을 때 실망한 부분이 있고 뭐뭐 있고 이때 하더라도 자기 또 자체가 사주가 비구니 사주가 태어났기 때문에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 크게 욕심 있는 사주도 아니에요. 이 사람 베풀지도 알아요. 중이 보따리면 어떻게 해요? 풀어야죠. 왜? 나눠 먹잖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관계 대인관계는 고루고루 넓으나 마치 내가 진짜 기댈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원하지도 않고 기대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 그래서 큰딸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결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인도 또 뭐 안 한다고 하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또 자기 사주대로 또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안 해도 잘 살아. 요즘 시대가 뭐 꼭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대학교 다닐 때는 두 놈 사귀다면 두 놈 다 하나는 술 안 먹는다고 사귀었는데 술 먹고 하나는 담배 피고 그러니까 그냥 비구니는 술하고 담배 싫어하잖아.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스님하고 결혼하기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삶 자체가 그런 저런 거 가리는 것도 많겠지만 또 어떤 실망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 문을 닫은 것은 사실은 아버지예요. 내가 그냥 말을 뭐 썰을 풀어간다면은 뭐 하루 종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본인도 젊었을 때 뭐 바람도 많이 폈고 이제 보니까 또 자식들한테 실망도 많이 줬고 예, 솔직히 와이프가 본인하고 살고 있는 것 자체도 본인이 그래도 처복이 있으니까 예? 가정이 처복이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복 때문에 내 처가 떠나지 않은 것이고 뭐 참고 살든 뭐하든 다 떠나서요. 참고 살아요? 에이, 참고 살죠 당연히. 안 참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본인이 복이 처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처를 꽉 잡고 산 거야. 아셨죠? 참는다고 다 사라지진 않는데 본인이 좀 파란만장 했다고 해요. 예? 지금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도 못 듣고 그냥 예, 철이 들지 않은 어른으로 보입니다. 올해 70이지만 제가 마음은 아직까지 소년이요. 솔직히 이제 와서 좀 딸들 좀 걱정하고 시집 언제 가나 이런 거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시지 이렇게 가슴 깊이 이렇게 막 훅 들어와서 진작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솔직히 근데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결혼이 중요한 시대는 아니야. 하지만 또 못 갈 팔자들은 굳이 자기들이 안 간다고 하면 잘 안 가져져요. 근데 만약에 뭐 큰딸이 점을 보러 왔어 와가지고 아 선생님 저 시집 좀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뭐
또 이 비구니 사주도 이 비구니를 좀 때우게 여기서 좀 빌어줄 수 있어요. 뭐 기물을 써서든 구스타일 필요는 없는 사주야. 뭐 어떤 기물에다 이름을 새겨서 그걸 좀 눌러주면 그러면 이 딸도 마음이 좀 더 열리고 어차피 또 가겠다고 생각 열린 거잖아요. 그래야 또 내 님도 그런 님이 또 들어오는데 그 비구니 사주를 눌러주지 않으면 이 사람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또 열리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상대가. 그래서 딸, 큰딸이 많이 걱정되신다 그러면 큰딸이랑 한번 오세요. 근데 뭐 딸이 오겠어요. 자기가 뭐 시집을 중요 생각 안 하는데 나중에 직업상 그 새벽에 나갔다가 12시에 나갔다가 3시에 나갔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저 책 쓰고 있으니까 네. 올 수가 없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고독하게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41년도 살아가고 혼자 지금 나갔는데 동료 만나고 그건 잘 나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보기엔 잘 나간 게 아니라 너무 늦게 나갔어요. 나가서도 좀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갔으면 정말 잘 살다 나간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아요. 자아 만족으로 살아가고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챙기면서 심심한 남들이 보면 너 심심하지 않냐 해도 이 사람은 심심할 새가 없는 사주예요. 맞아요. 수족이 바쁘고요. 정신도 바쁘고요. 뭐 그렇게 혼자서 할 게 많은지 잠시 혼자 있어도 앉아있는 것이 아니야. 쉬는 시간이 없는 거 눈 감고 자는 거 빼고 얘는 왜 팔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 시간도 없는데 언제 연애를 해. 그러니까 자기 팔자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그 딸 뭐 시집도 걱정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맨날 뿐이시니까 만약에 딸이 이런 사주는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이런 사주는 조금 비군 사주를 눌러주면 빌어주면 자기도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니까 상대가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짝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탁 잘라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집갈 마음은 일단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둘째 딸은 내후년이요. 인해 호랑이 해 내님을 본다 하고 해요. 그래서 근데 왜 이러면 불신하고 와. 네,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가야 또 이 딸도 살아. 남의 자식 하나는 키우고 가라 했어요. 내가 키우든 아니면 있는 사람이든 요즘에 뭐 키우고 간다 생각부터 이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이하고 뭐 얼굴 한번 보든 자식 하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살게 돼 있어요. 그냥 팔자가. 큰애는 그렇다 치고 둘째는? 아니요 둘째가. 큰애는 그렇다 치고 예. 둘째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어요? 이 둘째요. 아니 남의 자식도 자식이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네. 네. 자궁은 상당히 약하지만 자궁에 살도 있네. 약하지만 딸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쉽게 표현하면 이 딸은 좀 많이 아를 거예요. 자궁이 쉽게 표현해 여자들 매월마다 하는 생리 있잖아. 그런 것도 고통이 좀 심할 거고 그리고 유독 거기 아를 때가 되게 차고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질환이 좀 그러니까 여성 뭐 산부인과라고 하거든요. 그죠? 산부인과 질환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살이 좀 있어. 그래서 하지만 애를 못 낳지는 않으니 애를 낳을 수 있는 사주이니까 애를 낳을 수 있겠죠. 근데 요즘 그래요 시대가. 내가 사주팔자 뭐 애를 못 낳은 사주는 못 낳겠지만 낳을 수 있는 사주도 안 낳으려고 하면 안 낳잖아요. 그렇죠. 요즘 피임도 있고 시대가 있어서 그래서 못 낳는 건 아니니까 뭐 결혼하면은 또 자기 자식 하나 정도는 볼 것 같습니다. 자기 배 아파서. 그렇지만 그러려면 지금부터 딸을 위하신다면 젊었을 때 애들만 안 챙겼죠? 안 챙겼잖아. 본인만 챙겼잖아요. 많이 챙겨줬어요 아이들?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죠.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 얘기는 제가 가끔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하고 좀 비슷하세요. 훨씬 젊으시지만 저희 아버지도 자식을 안 챙겼거든.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챙기고 싶으면 따님 보약이 하나 줘줘. 시집을 가서 애는 아직 이러고 져주지 말고 내 딸이 자궁이 차고 산부인과 질환이 많은 것 같은다면서 인가 가서 좀 부작용 없는 걸 해가지고 같이 가든가. 아이고 미안해. 진동이 오네. 그래서 약이라도 한 채 채우십시오. 뒤늦게 자식을 위해서 한번 부모로서 도리를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예.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왜 사실 저는 13살 때부터 나와 살았거든요. 네. 뭐 부모 떨어져서 네. 20대 다니다가 가지고
19, 20 때부터 이제 식당. 네. 그러다가 내가 60, 58세까지는 식당 일했어요. 예. 그런데 50세 때부터 어젯밤까지 예.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깨주는 거예요? 꿈이? 예. 시작도 없는 꿈이. 이런 얘기는 해드릴게요. 뭐 저희 같은 사주팔자라면은 꿈을 이렇게 많이 꾸면은 할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무당 사주팔자는 아니에요. 대신 뭐 사람은 누구나 다 신기는 있고 뭐 그게 강약 중간약에 따라서 강한 사람은 이렇게 무당이 되기도 하고 중간층 사람도 촉이 좋고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본인은 약간 좀 제가 말을 좀 할 때마다 많이 하는 그 나온 말인데 광대끼가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광대끼, 연애끼, 잡기 이런 거 좋아할 수 있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머리 또한 또 그래요. 그래서 광대 그래서 잡념이라는 게 좀 많을 겁니다. 본인이 제가 무속에 빗댈 꿈은 아니고 잡념이 좀 많을 거예요. 잡기 능한 사주라인. 그래서 그냥 항상 내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뭐 내가 생각한 대로 꿈꾸지는 않지만 그냥 뇌가 쉬질 않아요. 자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소년과 같다 했잖아요. 아까 지금 나이를 70줄이 넘으셔서도 그래서 그 소년과 같은 감정이 계속 내 뇌를 갖다가 그러니까 꿈이 이렇게 많이 꺼지는 건데 그 꿈 것 같고 뭐 안 좋구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시향이 시작도 없는 여자들을 꿈꾸면 꾸지 모르는 여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잡념 여자 좋아하세요 본인? 좋아해요. 예, 지금도 좋아하세요. 네. 예, 내가 아까 말을 좀 가리려고 해서 조금 조심히 갔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엔 평생 가. 본인이 지금 무릎도 안 좋고 뭐 하지만 여자 좋아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택시에 여자가 타도 위아래를 훑어보게 돼요 본인은. 그렇죠. 남자 뭐 그래야 건강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근데 예, 매 쓸데없는 여자 꿈은 내가 여자 좋아하니까 그냥 꿈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예, 제가 예, 건방진 얘기는 아닌데 참 맑고 귀여우세요. 예. 네, 내가 인물도 좋고. 선생님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예. 아까 오면서 차에서 봤는데. 예. 잘 보시더라고 가지고 생각지 않았는데 용군이 그저께 전화 예. 왔더라고요. 예.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아무튼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모르겠어 따님들은 저 보러 다닐 것 같지가 않아요 절대. 절대 안 가요 예. 애들. 뭐 성당이면 성당이지. 예. 그래서 교회다네. 예 그죠. 예 딸들은 그래 보여. 근데 뭐 같이 올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또 뭐 궁금한 게 있을 때 한번 또 뵐 수 있으면. 예예. 예. 예, 맑게 뵐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예. 아셨죠? 무릎이랑 예. 허리 다시 한번 찍어보시고 그리고. 와이프께서는 내년에 무릎이 안 좋으니까 머리 갈 일은 제가 상가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하세요. 예, 예. 본인 것만 챙기지 마시고 예, 예. 여태 그렇게 사셨어요. 아셨죠? 이제는 아이들하고 아이 부모 챙기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왜 나는 네. 내가 뭘 사야 되겠다. 예? 내가 네. 아 내가 뭐가 필요해서 뭘 사야 되겠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옆에 보면은 네. 이렇게 물이 쫙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핸드폰이 있으면 네. 쫙 있는데 나는 그냥 요거 저분이 나한테 설명할 필요 요거 필요하면 요거 사버리고 시발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그냥 한 방에 사는 성격이 왜 그런 거예요? 아 고민 안 하고 뭐 이렇게 소비를 한다?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민을 하는 거는 사람이 뭐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저게 멋있나 이게 멋있나 이게 이쁘나 이게 이쁘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잖아요. 이거겠지만 본인은 그냥 고민 안 하고 확 산다 그랬잖아요. 네. 점원이 와서 딱 봐주면 예. 남의 의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착해요. 그리고 의식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앞뒤 잘 못 재. 머리에 꽂히면 그렇죠. 예를 들어 여자에 꽂히면 그냥 주머니 털고요. 운전하다가도 택시비가 아니라 드라이버 자르면 에이 그냥 매다 그냥 끄고 그냥 달리는 아셨어요? 제 말 틀린 말 하나도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맞을 거예요. 네, 진짜로 네.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건강하게 맑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